그렇죠. 네. 초반에 워낙에 태장 선수가 필드를 이렇게 몰아칠 수 있도록 핸드가 잘 잡히기도 했고 네. 반대로 김질주 선수 입장에서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그 플레이의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핸드가 좀 많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 경기가 물론 성기사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마법사도 충분히 성기사 이길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잘 풀리면 또 마법사 역시 좀 템포가 빠른 덱을 상대로도 풀어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또 1티어라는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다섯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선수, 마지막 남은 성기사 그리고 김질주 선수는 앞서 플레이했던 마법사인데 네. 첫 멀리건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무거워요. 왜 태상 선수가 조금이나마 저 좋게 보냐면 네네. 물론 갑폭에서 얘기해도 마법사도 원래 성기사를 잘 잡는 편이에요. 그러나 초반 핸드가 꼬일 확률이 마법사가 더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이? 정도면 아 좋죠? 이 덱에서 잡힐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멀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여기서는 동전의 영웅력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이제 멀록이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영능을 끊어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김수수가 좀 좋아졌어요. 왜냐면 수문학자가 나왔을 때 4달짜리 동지폼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탈출용으로도 구원 참회. 보통은 이럴 때 마법사 상대라면 눈에는 눈 같은 거 있어 뽑아 놓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탈출용 코드가 제일 좀 좋아 보이거든요. 예. 3코스트에 아이언덕 수호병에 탈출용 코드가 써도 좋고요. 아니면 수문학자에 다시 가져와서 비밀 또 한번 찾아봐도 괜찮고. 네, 거의 무한동력식으로.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김주 선수는 이제 2일짜리 멀록을 쳐서 일단 2대1 교환을 최대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네. 나네요. 유도를 해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유도 태권도 아니고요. 네. 자, 태권도 그냥 먼저 써봅니다. 자, 약간 웃고 나서 자괴감 들었어요. 자, 태그의 문양을 다시 한번 뽑아보나요? 아니면 네. 세이브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화염문과 불의 땅 차원문까지 그냥 패스를 했다라는 것은 광역기가 필요한 매치다라고 김지 선수는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되고 5주로 험악한 거리 경호원 고용대스 안고 네. 지금은 험악한 거리 경호원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고용대스 좀 템포가 밀린다 싶으면 고용대스 안고는 가도 되는데 저는 경호원 뽑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만족할 만한 하수인들이 아니에요. 네. 다 이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하수인들은 그렇죠. 아닌데 가장 원한 건 티리온이었을 텐데 그렇죠. 티리온이 아니고요. 지금 워낙에 필드에 하수인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그래도 7코스트 가기 전에 낼 수 있는 고용된 싸움꾼을 짚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건 템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템포를 위해서. 네. 저는 약간 다음 턴 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갑포기에서 얘기대로 조금 이제 템포를 잡기 위한 하수인을 뽑아줬고 자, 최고의 문양 가져왔는데 원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보호막 이거는 말 그대로 버텨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보호막을 뽑으면 메디베아인 지금 볼 타고 그렇죠. 그렇죠. 지능검 다시 한번 지능검 지능검이죠? 네. 근데 지금 태상 선수가 하수인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상 선수의 덱이 어려워요. 멀록을 많이 쓰는 덱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바이 운동이 사냥꾼도 봤던 것처럼 네.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약탈자 위에 수문학자 멀록 많이 안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멀록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법사가 되게 좋아요. 이런 선수 정리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성기사가 극복을 하려면은 가벼운 카드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템포가 밀려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턴에 들어올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역시 비성 핀자. 그렇죠. 비성 핀자가 나와서 한번 필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핀자로. 필드를 네. 잡을 뿐만 아니라 또 핀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덱 압축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리 카드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핀자의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게 아까 순납자로 카드 뽑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용 코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 경기에 어떤 그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플레이하기도 전에 얼방에 빠져버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밀결사 네. 수정 배달물 냈다가는 네. 지는 검과 아이언덕 소업에 아주 쉽게 교환이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이고요. 자, 여기 현재 걸려있는 비밀, 김질주 선수의 비밀은 얼음 보호막입니다. 그렇죠.
고요태 싸움으로 나가고. 아, 예, 뭐 당연히 영웅 능력만 쓰겠죠. 그쵸. 여기서 탈출용 코드를 써서 할 수 있는 재활용 해주겠다. 나기보다는 예, 다음번 탈인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두 발이 남겨놓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구사론 나왔고 여기서는 예, 비밀의 비밀 결사 수영 배달부. 그렇죠. 아주 기분 좋죠.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턴은 뭐 심리한 증의 얼음 방패로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기둥각도 나오고요. 지금 거울상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만한 게 태상 선수가 작은 하수인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뭐 가장 네. 무난해 보이는 것은 뭐 지능검과 신병으로 예, 수영 네. 배달부를 잡는 것. 네. 이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능검 다시 한번 들고 교환을 해주겠죠. 네. 이제는 김질주 선수가 손에 들어온 요그사론이 부담스러우지 않은 코스까지 왔습니다. 이 코스까지 그렇죠. 왔기 때문에 자, 얼음 보호막 네. 확인했고요. 네. 좀 이런 마음이 좀 편해요. 아, 얼음 보호막이었구나. 얼음 보호막에 얼음 부패.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6만 아포트 이번 턴에 걸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신비한 지능이 있겠고 다시 한번 신비한 지능. 그거가 네. 키린토 마법사의 태고의 문양. 네. 키린토 마법사의 얼마? 얼마?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보이는 김질주 선수고 반대로 태상 선수 맞춰 확인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죠? 이러면 여기서 태상 선수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외곡사. 주문 외곡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가시가 도친 탈거 썼다가 외곡사 걸리면 정말 게임 터져 버리겠죠. 성기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카드가 사실 마차가 아니고 외곡사죠. 그렇죠. 주문 외곡사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태상 선수의 되게 뭐 주문 파괴 침묵 카드라든가 평등이 없기 때문에 저 주문 외곡사의 가시가 도친 탈거를 뺏겨 버리면 네.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렇죠. 자, 승부수 거나요? 어떤 게 리스크가 더 클 것인가를 판단하고 네. 걸상을 확인할 자, 그렇죠. 것이냐 이렇게 외곡상을, 거예요? 외곡상을 배제한 거예요?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지금 왜냐면, 외곡사를 네. 오, 배제했어요. 야. 와. 지능검으로 먼저 쳤다는 거는 탈인이 네. 아니라 네, 다른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였고 네. 수여했죠. 이 외곡사 아주 좋습니다. 물론 뭐 태고의 분양으로 변이 같은 거 뽑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태고의 문양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네. 먼저 해볼 것 같은 게 지금 네. 김주 선수에 되게 변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신비한 지능은 그래도 먼저 봅니다. 얼음 방패 그리고 만화 지능 나왔죠?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만화 지능을 냈기 때문에 네. 양 변이가 나와도 이번 턴에 쓰지를 못해요. 없어요? 멧돼지 변이는 쓸 수 있겠네요. 와, 변이 물약 파염구 변이 물약 걸어놓을만 하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번 때 8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트리온 볼등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변이 물약 지금 뽑아놓을만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턴 나가는 하수인 이거 던져볼만 해요. 거울상 변이 물약 예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순서가 거울상 변이 물약이기 때문에 네. 거울상에 먼저 발동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성기사가 지금 필드를 아주 잘 잡은 상태고 네.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그사론 요그사론이 가장 첫 번째 변수가 되겠고 그렇죠. 또 전시 관리인으로 또 패를 또 드롤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법사가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요그사론까지는 무난히 버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변이 물량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싸게 잘 뺀 거예요. 태상 그렇죠. 네. 잘 뺐죠. 싸게 싸게 뺐죠. 네. 영웅 능력하고 본질적으로 가나요? 이거는 불기둥은 약간 대지한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면 김종선 기분 좋게 화르륵 태워버릴 수 있고요. 불기둥 탈출용 코드가 이제 가장 먼저 필드에 나온 할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3포 3분 다시 가져오죠. 이건 썩 기분 좋진 않아요. 네, 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뭐 템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하수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그런 선택이었는데 자, 멀로 파도술사 이 친구들이 지금 나올 친구들이 아닌데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죠. 태상 선수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몰록 1코스트 몰록만 해도 6마리 네. 2코스트 몰록 4마리 이런 네. 것처럼 가벼운 몰록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안 잡혔다라는 것은 후반에
그런 가벼운 카드들이 한 장이 중요할 때 1코스트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뒷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핸드가 마르면 그만큼 태상 선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김질주 선수는 지금 태상 선수가 쥐고 있는 저 하수인들만 극복해내면 이번 경기 잡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김질주 선수가 유리한 매치예요. 네, 이거 탈임 맞나요? 아, 이거는 신성화의 아, 역시 탈임 힘으로 내려주십시오. 아예 그냥 지금 여기서 팀을 빡 주겠다. 불기구 네. 빠졌으니까. 네. 신탄의 역사. 판단 좋아요? 이건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네. 안 하나요? 그냥 달리나요? 불기둥을 두 잔을 쓰진 않을 것이다. 판단인 거예요. 정리는 자네가 하게. 그렇죠. 네, 템포 플레이에 가장 좀 기본이 될 수 있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이제 얼음 방패를 네.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얼방 법사전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태양 선수가 알고 있는 거죠. 화염구 영입력이 급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면 김질주 선수고요. 정말 잘 풀어서 10코스트까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시관리인으로 드로우 확보하게 되면 네. 뭐 세상 선수도 물론 기분 나쁘지 않고요. 그럼요. 자, 전시관리인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든 네. 네. 누가 어느 쪽으로 끝낸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네. 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확실히 태상 선수가 많이 유리해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무서운 대기인 마법사가 막는 듯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템포에서 밀리는 느낌인데, 이 요그사로님이 그건 진짜 요그가 안 나갈 수가 없겠어요. 믿어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인간에서 영역을 떠났어요. 그렇죠. 내면의 열정. 요그신, 모델신의 영역입니다. 오, 마음가짐. 운명의 방향. 방향. 오! 입니다. 입니다. 정말 제 방향? 아예 아, 뭐 드로우를 봤다 정도. 폭한의 물량. 오, 빈결. 영웅의 경. 폭한의 물량. 아, 하필 저기 맞아요. 예. 아, 폭탄 군대는 무슨 암흑의 환영으로 나온 게 폭탄차. 영혼의 메아리? 오, 영혼의 메아리. 얼마 걸려 요구장 떴을 수 있습니다. 석방. 끝났어요? 네. 요구사로님 이게 뭐냐면 네. 얼방이 또 있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이러면 네. 네, 얼방이 또 있고 알렉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영혼의 메아리로 한 번 더 그렇죠? 네. 고대신에 의존할 수 있다. 아. 이거 진짜 일단 이번 턴에 얼방이 깨지는 건 확실하고요. 네네. 영혼의 메아리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필드를 제거하더라도 어쨌든 말씀해 주신 요구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왕축을 발라주고 여기다 바르는 건 그거예요. 요구가 다시 올라갈 걸 알고 있을 때 네. 결국은 체력이 하나라도 좀 많이 높아야 네, 조금이라도 살아날 확률이 높다 판단한 것 같고. 근신 어차피 요구사로 나올 거니까요. 네, 네. 말 그대로 체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태상 선수 얼방 깨졌고요. 아, 게임 재밌네요. 아, 일단 뭐 얼방까지는 뭐 요거 죽이고 다시 나와야죠. 네, 얼방은 네. 얼방은 걸 수가 없겠네요. 이거. 네, 이건 요거밖에 없어요. 얼방을 한 번 더. 한 번 더. 왜냐면은 주문의 네, 주문의 스택을 스택을 좀 쌓는다. 야, 이런 좀 네. 대단하네요. 네.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스택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을 때 체력을 높여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체력을 줄여놓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주문 쓴 것만큼 또 네.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다시 올라왔고요. 네. 자, 불당차. 오, 정리 더 할 수 있죠? 힘들어요. 이거 차라리 본체 때리는 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어차피 불덩이 정리를 본체 상대 본체 두 방 꽂아버리면 이기니까. 네, 체력 20과 20이면 큽니다. 차이가 커요. 확률이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 다 말씀하신 대로 아, 하네요. 1, 2단도 안 때렸으니까 이렇게 본체 정리 왔어요. 네. 이거 정말 근데 네. 정말 요구가 끝을 내면 그리고 지금 저 여기 눈에 넣는 거 넣을래? 안 했다. 그러면 요구사론 있어도 나왔어요. 눈에 고기 아니세? 아, 이게 눈에 넣는 게 나왔으면 정말 진짜 하드 캐리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준수 선수가 지금 화염구가 한 장이 남았었나요?
중간에 화염불을 제 기억에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나와서 요구를 의존하지 않고도 끝낼 수 있다면 필각이 나온다. 영구 영구 영능이면 딱 13뎀 나오기 네. 때문에 민주 선수가 지금 굉장히 명치를 때린 플레이가 잘하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무서운 건 저 비밀이 뭔지 모르니까 과연 여기서 화염불가 나왔을 때 영구 영구 영능 쓰느냐 요구를 꺼내느냐. 아까 화염불을 그 하수인 정리에 썼던 건 어떤 연구였죠? 그게 본인의 연구였다면 이미 썼거든요? 그 필드 정리할 때 하영을 한번 썼습니다. 영구 영능을 해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한번 썼는데. 타림자 그때 네, 한번 썼네요. 예 네, 그러네요. 자 이거 여기서 나가죠. 자 여기서 갑니다. 나가실 겁니다. 자 여기선 이제. 아! 근데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 끝났죠? 이러면 끝났죠? 아 이게 뭐죠? 아니, 아니 너무, 잠깐만. 아니, 너무 쿨하게. 아 뭐라도 써주고. 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요가사로님 입장에서 충분히 해줬던 거예요. 네. 이상 어쩌라고. 아, 그렇죠. 네. 이걸 요구 엔딩이. 아~ 자 결국 태상 윤태상 선수 에이저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회차 경기에서 패패 네. 승승승을 역으로 당하면서 패전전에 왔는데 오늘 본인이 또 그 그림 만들었습니다. 결국 패패 승승승 만들어내서 3-2 스코어로 최종전에 진출합니다. 와 이거를 근데 예, 물론 요구사론으로는 좀 약간 아까 제가 아까 김수정도 되게 무거워서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처럼 좀 힘들었는데 요구사론이 한번 뒤집어 놓으면서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또 올라가네? 야 두 번째 요구는 두근두근 했는데 정말 허무하게. 아 저 정도면 요구사론 네. 다 해주셨죠? 이거 마치 약간 네. 식스센스 반전. 야 누가 귀신이야 이거 딱 얘기한 것처럼 되게 네. 호흡하기 힘 빠지거든요. 아 한 줄평을 하겠습니다. 네.